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의혁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통일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북한과 탈북민과 연관해서 새꼭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탈북민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아늑하고 평온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북한 사회는 가정이라는 이 소중한 관계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수령과 당과 인민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기초에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순종과 효성을 수령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듯이 수령과 인민의 관계도 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때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북한 사회가 어떻게 저렇게 기이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탈북민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물을 때 왜 저럴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가 3대 세습 독재에 왜 주민들이 저항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왜 그것에 저항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까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독특한 가정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격이 불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능력도 없어서 실직을 하고 돈도 벌어오지 못합니다. 집안이 가난합니다. 이때 가난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고 아버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북한도 이러한 논리가 작동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북한의 인민은 수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 사회 자체의 모순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북한 사회는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비틀고 또 왜곡시킨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우리 곁에 탈북민을 잠시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사회가 주체 사상의 세뇌와 비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뭔가 정상이 아닐 거다라는 무의식적인 인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북한 주민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은 남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극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북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공통점이 차이점을 압도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남북한 사람만큼 서로 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에 더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탈북민과의 문화적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이 있기에 먼저 겸손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 그 경계와 차이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한 명의 탈북민이 아닌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친구로서만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관계로 들어서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데 있어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친구인 거죠.
한 사람을 규정하는 수많은 정체성과 꼬리표가 있지만 탈북민이란 꼬리표는 한 사람을 구성하는 무궁무진한 특성 중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꼭지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의 가정 상황을 함께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탈북민은 가족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큽니다. 북한 사회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부모와 형제가 유일합니다. 감시와 고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응집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도 많은 균열이 나타납니다. 남녀간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던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던 북한과 달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와 흡연과 같은 중독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는 것은 여성분들입니다. 언어 습득력도 빠르고 생활력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어려움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적응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의 공감대와 격차가 일반 한국 가정보다 더 커지는 거죠. 대화가 단절됩니다. 낯선 땅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많은 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북한 가정을 관통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북한에서 받았던 상처와 헤어짐의 기억들, 그리고 탈북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두려움들. 많은 탈북민 안에는 몇 겹의 트라우마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서 공안을 피해서 늘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복을 입은 사람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짝 긴장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두만강을 몰래 넘어올 때의 기억 때문에 물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많은 탈북민과 탈북민 가정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북한 사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배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북한 사회가 얼마나 특수하고 어려운 곳인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식에만 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탈북민 한 분 한 분의 그 고유성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의 특징은 어때? 하고 상대방을 섣불리 규정하고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독특함과 고유함을 발견하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탈북민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을 함께 보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온전한 사랑과 용납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축적되고 경험되는 가운데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곁에 탈북민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